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9에서 22절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고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취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오늘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런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여기까지 쭉 왔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 끝나면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흐름이요, 이 성경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베냐민 남자 800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지 애를 낳고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600명을 어떻게 얻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저번주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200명만 이제 여자를 얻어주면 되는 거죠. 결혼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악에 악을 더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에 악을 더한 역사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르셨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악한 일을 막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200명만 이제 여자를 얻어주면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또 나쁜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한두 것도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냐. 자, 오늘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포도원 얘기가 나오고 21절에 보면 실로의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겁니다. 포도를 수확을 쫙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수확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너무나 감사한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모이는데 실로가 뭐 한대냐? 실로가 이런 데입니다. 거기에 장막으로 된 성전이 있었어요. 장막으로 된 성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하죠. 보통 솔로몬이 지은 멋진 성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건물을 멋지게 성전을 짓기 전에는 실로에 텐트로 된 성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실로에 들어가서 이 텐트 성전 우리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거를 새로 옮겨가가지고 광야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텐트 성전이죠. 장막 성전이죠. 이거를 팍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 성전 그대로 이제 모시고 가는 거죠. 모시고 가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한 데가 실로였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 텐트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진 데가 실로였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을 12개로 나눠서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정복전쟁이 시작이 됐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텐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때 추수를 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실로에 또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여인들이 남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굉장히 남녀의 구별이 뚜렷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7살부터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굉장히 남녀 구별이 뚜렷했기 때문에 다 포도를 걷어내 포도밭은 이제 남자가 없는 거죠. 일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농사 다 졌으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니까 우리 농사 잘 지켜서 기쁩니다. 하고 춤을 추고 막 경배를 하고 그런 행사를 매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 200명 남자한테 아내를 구해주는 것이랑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리더십들이 모입니다. 장로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한테 200명 아내를 얻어줘야 되는데 도무지 얻어줄 데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한테 시집을 보내면 우리 가문이 멸절당했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도 없어. 주면 우리 가족이 죽는 거야. 그런데 200명을 어쨌든 간에 얻어줘야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요. 야, 이번에 초막절 또 오잖아? 그때 실로의 포도밭에 처녀들이 오잖아. 그때는 완전히 그 아내가 여인 천하잖아. 야, 거기 원래 남자 못 들어가는데 베냐민 지파 아직 아내를 구하지 못한 200명한테 미리 들어가서 잠복을 시켜, 잠복을. 이해가 되시죠? 미리 들어가가지고 좀 잠복을 하겠으라고 그래. 왜냐면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생각하는 사과나무처럼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덩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덩굴 사이로 몸을 싹 숨기고 있어도 안 보여. 좀 숨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처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팍 예배드리고 이제 청년부 예배가 여자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찬양 시간이 온단 말이고 막 팍 흔들고 찬양을 이루겠죠.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밑에 딱 숨어가지고 덩굴 속에 숨어가지고 딱 봐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씩 골라가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해가 되세요? 지금이 그 본문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그 얘기를 누가 딱 제안했을 때, 야, 그건 인신매매잖아, 인신매매. 야, 그것도, 야,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여자 청년들을 인신매매를 시키자고, 그게 말이 돼? 이래야지 정상이죠? 아멘? 왜 남자들은 아멘 안 해? 속이 지금 보이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지금 청년부에 남자 여자 섞이지만, 조선시대 같으면은 만약에 그때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청년부 활동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 따로, 남자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청년 예배 때 이 장미자 밑에 아저씨들 200명 숨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년 여자들이 팍 찬양하고 있으면 딱 봐. 내 스타일이 있나? 있으면은 납치, 납치. 이제 바로 납치. 밖에는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짰냐? 담임 목사님이 짰다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담임 목사님이 짰다니까 그 판을, 계획을.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렇죠?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지금으로 봐도 감옥에 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됐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됐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 어디 계셨어?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뭐야? 이거 막 이런 느낌까지 막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앞만 봐도 이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때만큼 현재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제가 아직까지 아무리 교회 무슨 비리 같은 거 기사를 봐도요. 무슨 뭐 아저씨들이 장의자 밑에 200명 숨어있다가 여자 청년을 덮쳐가지고 단체로 납치를 해가지고 강제로 뭐 이렇게 아내를 만들었다. 나 그런 것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가다 가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이 사사기 21장 19절 22절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타락에 죄의 죄를 거듭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얘기해볼까요? 나도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죄 쌓다 보면 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고 죄를 끊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22절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제일 펄쩍 뛰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 형제들이 펄쩍 뛰는 거죠. 당장 교회 쫓아가겠죠?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 이게 뭐냐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우리 딸을 믿고 교회 청년을 보냈는데 아이고 무슨 인신매매 납치가 돼버렸냐고 막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대표로 설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니네들이 그냥 이해해라 이러고 끝내기로 했다는데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피해 입은 200명 처녀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마음속에 정말 납득을 했을까? 아니죠. 납득이 안 되지. 누가 납득을 합니까? 왜? 이 아가씨도 사실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녀인데 결혼하고 싶은 같은 동네에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서로 이렇게 데이트한다고 그럴까? 뭔가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납득을 합니까? 부모나 당사자가? 그런데 강제로 납득을 시켜버려.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너 싫어?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우리가 베냐민 집합 다 죽인 거 봤지? 너 우리 그런 사람들이거든? 너 우리가 저기 강건너에 그 마을 하나 있는 거 여자 600명 얻으려고 다 죽인 거 봤지? 애까지 다 죽였다. 뭐지? 200명? 어? 뭐 우리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요. 야 이거는 뭐 난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에 악을 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을 하겠던 이 시대 그때도 구원의 능력을 펼치셔서 이 악한 사사기 시대가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을 키우기 시작하셨어. 악한 이 시대를 끝장낼 한 사람 사무엘을 키우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만들었는데 가다가다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제가 좀 심한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열받는다고 그럴까? 열 안 받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요. 화가 나서 요새 젊은 사람 말로 하면 열받아서 미안해. 너무 심한 말 해서요. 나 같으면 열받아서 끝내버릴 것 같거든. 야, 나 너랑 못해 이제. 야, 이스라엘.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야, 이렇게 그냥 니를 구하려고 야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니를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 못해준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안 해준 게 또 뭐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니네 이러고 사냐?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가망성이 없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퇴학이다. 퇴학. 이제 니네들 다 끝내버려야겠다. 끝내고 나 이제 좀 맘 편히 살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네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마음을 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야. 내가 하나님이면은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만큼 많으니까 하나님이세요, 보니까. 저처럼 마음을 안 쓰시고, 어떻게 마음을 쓰셨냐면요, 이거를 모두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이 시대를 구원하겠다.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이 시대를 구원하겠다. 한 명, 두 명 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구원하겠다. 구원의 시대를 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집약이 돼서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기가.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나쁜 애들 쫙 있잖아요. 다 쓸어버릴 것 같잖아요. 나쁜 애들. 죄진에 다 쓸어버리고 그 중에 좀 가능성 있는 애들만. 떡잎이 될성 싶은 사람들만 남기고 아니 뭐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뭐 코로나 비슷한 거 이 시대에 보내면 다 죽는 건데?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애들만 안 걸리게 하시고 봐가지고 얘 안돼 다 죽여버리고 하면 괜찮은 애만 싹 남으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다 구원하시려고. 그 방법이 뭐냐면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인간적이라는 게 사람 꽤 이게 말고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이다.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인 면이 있다 할 때 그 인간적인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의 인간적인 면. 그 방법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기 하나를 딱 만드신 거 아기 하나를. 사무엘은 아기.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엄마가 한나인데 이 한나가 애가 안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애 생기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아기가 안 생겨서 남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가족에서도 제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기도 제목. 여러분도 가장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네. 기도의 소원들 너무 거창한 기도 제목 말고 진짜 이거 나한테 해결되는 거. 요거를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가지고 너구나 너. 너구나. 그래도 기도한 사람 하나 남았구나. 너구나. 해가지고 너다 내가 너를 쓴다. 해가지고요.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아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퇴행을 열어서 주신 아기가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이 악한 시대를 끝장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더 이상은 사사시대 가지고는 이 틀이 너무 악하게 짜져서 어떻게 이제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게 막 청성처럼 약한 틀이 짜져가지고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걷어내버리고 왕정을 열어요. 왕정을. 시대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처음 왕이 된 게 사울,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왕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냐?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 보여도 그래도 사사기 21장만큼은 아니네. 그렇죠? 그만큼은 아니야. 여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아니 사사기 21장 시대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셔가지고 시대를 구원하셨는데 아니 이 시대도 구원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사기서를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막 크게 흔드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가장 온전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아니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애기하다가 바꿔? 누가 생각할 수 있어 그거를? 근데 진짜 사무엘이 확 바꿔버렸다니까. 확 바꿨다니까. 이 답이 안 보이는 시대에 답이 됐다니까. 그러면요.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무엘을 네. 이 당시에 누가 봤습니까? 이 당시에 그렇죠? 악만 보이는 거지. 시대를 관영한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를 덮은 끔찍한 악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희망인 애기 사무엘은 이 당시에 뭐 보였겠어요? 누군지도 몰라. 유명한 애도 아니야. 유명한 가문도 아니야. 그런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있어. 결정판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로 전 믿어요. 그게. 그게 내가 돼야 돼. 그게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관영한 악을 보시면요. 내가 무릎 꿇으면 되겠구나. 그럼 그 은밀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이 시대가 뒤집어지겠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결정타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확 이걸 깨놓고 말한다고 그러나요? 좀 약간 그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깨놓고 말해볼게요. 임신이 안 된 여인은요. 임신이 왜 안 됐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좀 막으셨다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됐는데 나만 안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남들은 다 돼. 자연스럽게 다 되거든.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애 갖고 애 낳고 자연스럽잖아.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나만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시대를 바꾸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자, 그리고 깨놓고 말하자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남 다 되는 거 안 되는 애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지? 남 다 하는 거 걔만 안 되거든? 근데 걔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럼 나는? 아 그보다 낫잖아 솔직히 그보다 낫잖아 여러분 다 애 낫잖아 애 못 낳았어? 봐. 다 낫잖아. 우리는 다 해냈잖아. 애는 애 낳는 거. 나도 해냈어. 애 잘 낳았어. 아니 그러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보다. 아멘? 아멘. 근데 기도를 왜 안 해? 나만 손해지? 한나는 아니 나보다 못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 미안해. 어 미안해. 다행이네. 근데 여기 안 계셔가지고 한나님이. 어? 아니 나는 애 낳는데 저 여자 애 못 낳잖아. 근데 저 여자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럼 나는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더 희망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일 술술 풀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졸업해가지고 남들이 봐도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누구를 선택하냐? 기도함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한나를 보라는 거, 한나를 보라는 거. 야, 이런 사람도 내가 선택했다. 너는 왜 안 하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할 수 있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된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 이 시대에 관영한 악을 볼 게 아니라, 악을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기도를 보자. 기도를 보자.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 3년의 대장경이 다음 주에 마치네. 저는 이때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이 서당에서요 책을 한 권 띄고 책거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책거리 때문에 무슨 뭐 떡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 그건 없어. 코로나라서 그건 없는데, 우리 영적인 턱걸이가 뭐냐면, 책거리 이제 턱걸이는 이거고, 영적인 책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한 권 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내 인생의 사사기를 끝내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일주일 잘 기다리시다가 다음 주에 사사기 책거리하고 그 다음에 3월에서 넘어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정말 암흑의 시대였는데, 이 암흑의 시대에서 3년 이상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주여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의 사사기를 끝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